이 이야기는 2년 전 제가 월세를 내고 살던 집에서 실제로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양주시 서골이라는 촌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잘 지나가지 않았고 주변에는 공업사가 많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가족들과 같이 살던 서울과는 거리가 있는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터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겸 공장 근처에 있는 싼 원룸이 없나 찾아보다가 방이 하나 있는 터라 한 10평 정도로 보이는 단독주택에 지하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방이라 그런지 월세도 싼 편이었고 보증금도 공장에 다니면서 모아둔 적금을 깨서 해결하고도 넉넉했기 때문에 이득을 보았다 싶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주인과 만나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용달 업체를 불러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는 주인 댁에서 친히 대여해 주셨고 도배나 장판 등도 새로 갈았는지 아주 말끔한 게 마치 새로 지은 집인 것만 같았죠. 안방 쪽에는 오래된 걸로 보이는 먼지 쌓인 아날로그 TV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TV 지원이 끊긴지 2년쯤 되었을 텐데도 희한하게 TV가 잘 켜졌고 셋탑박스를 연결한 게 아닌데도 공영방송이 잘 나왔습니다. 그럭저럭 볼만한 화질로 잘 돌아가더군요. 어차피 평소에 TV도 잘 보지 않고 뉴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만 챙겨보던 터라 전 TV는 따로 장만하지 않았고 집안에 있던 아날로그 TV로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하방 세월에 적응해갈 무렵 이사 온 지 한 3개월쯤 되었을까. 그날도 어김없이 공장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라면 한 봉지에 적당히 끼니를 때웠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오후 11시 정도에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로 온몸이 땀에 찌들어 짠 듯하면서도 구수한 중독성 있는 땀냄새가 풀풀 풍기는 상태로 그냥 침대 위에 자빠져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꿀잠을 자고 있는데 창 밖으로 웬 길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닌 대여섯 마리쯤은 돼 보이는 그 울음소리에 너무나도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게 됐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는 뚝 그쳤고 눈앞엔 켜지도 않은 아날로그 TV가 켜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보던 채널도 아닌 엉뚱한 채널로 되어 있던 TV,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볼륨도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로 말입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소리였지만 그런 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은 분명 TV 위에 올려두었는데 저절로 켜진 그 TV에 전 마치 등짝에 차가운 얼음물을 쏟아부은 듯한 싸늘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콘센트에 꼽힌 TV의 코드를 뽑아버리고 방 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은 채로 방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안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옷장부터 침대 및 싱크대, 베란다 할 것 없이 집안을 검찰 수사라도 온 것 마냥 다 뒤져봤지만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경찰에선 TV가 고장난 것이 아니냐, 집안에 사라진 물건은 없느냐 등등을 물어보더니 오늘은 일단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내일 AS 센터를 불러서 물어보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아날로그 TV의 AS라니. 요즘 시대에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TV는 버리기로 했고 내일 매장이라도 가서 쓸만한 TV 하나 사와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TV 콘센트는 뽑아둔 채 다시 불을 끄고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분쯤 지났을까? 제 귀엔 다시 들려선 안 될 그 망할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귓가에 대고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그 소리. 그 소리는 처녀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볼륨은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콘센트는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꿔보려 해도 바뀌지 않고 소리를 줄여보려 해도 줄여지지 않은 채 그 기괴하고 듣기 싫은 지직된 소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더욱더 커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참다 참다 못해서 저 TV를 밖에 갖다 버려야겠다 생각한 뒤 지직 소리가 나는 그 TV를 잡고 힘껏 들어올렸죠. 하지만 그때 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머리카락이 발끝까지 닿고 낡아서 너덜거리는 흰 소복,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모두 가린 채 마치 백내장에 걸린 듯한 허연 눈, 그 눈을 번뜩 뜨고 날 쳐다보고 있던 귀신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입을 찢고 미친 듯 웃는 모습을 말이죠. 전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깨어나 보니까 인근의 작은 종합병원 입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계셨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방을 빼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TV는 건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두고 가라는 말씀을 남기셨더랬습니다. 병실 비용과 의료비는 모두 아주머니께서 부담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또 여쭤봤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퇴원을 하자마자 용달을 불러 짐을 쌌고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도 그 며칠 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알아봐주는 중견 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가끔 밤잠을 설치곤 한답니다. 제게 그때 그 일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거든요.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 미스테리기에 이렇게 제보해봅니다.